지하에 물건 찾을 게 있어서 내려갔다가 아미 어렸을 때 일기장을 보게 됐어. 생부에 대한 그리움, 출생에 대한 아픔이 절절한 거야. 몰랐거든 정말. 전혀 물은 적도 없고 내색 안 해서. 차별하는 거 아니야? 아빠란 사람. 아니, 얼마나 잘하는데 밑에 두 애한테보다 더 신경 쓰고. 안 보는 데서. 그런 사람이면 내가 살아? 아미도 지 아빠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크고. 근데 근본에 대한 사무침은 어쩔 수 없나 봐. 그래서 만나는 게 좋겠단 생각에 바로 티켓팅했어. 안 보겠다 하면 애 상처받으니까 안 알렸고. 나 온 거 몰라. 그렇잖아도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. 같은 심정이야 나도. 전화 혹시나 해서 걸었더니 아닌 번호 나왔고. 아들 하나래매 집사람 받아요. 문자 할게요. 한 분 와 계십니다. 아는 사이? 딸이요. 정말? 서로 알아요? 아. 어떻게? 승마장에서 몇 번. 어쩐지 이상하게 낯익은 느낌이었는데. 어차피 만날 인연이었나 봐.